자, 뉴스장터 시즌 3. 김기석 기자에게 듣는 지역 정치 뒷담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이 뉴스담화, 대전 정치 뒷담화. 그래도 의외로 관심 많더라고요. 아, 그래? 팬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얘기 들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석 기자 팬이 많다는 말씀이죠? 아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배님들 팬이에요. 저는, 저도 보긴 봤는데, 무지 긴장해가지고, 네. 잘 못한 것 같은데, 본 사람들은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전 뉴스, 김기석 대표. 운영 잘하고 그 독자 많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우리 지역에서 아무튼 이 정도 정보력이 있고 예, 예, 그럼요. 이빨은 좀 아직 약하더라고요. 조금만 길르시면은 근데 이제 허태정 대전시장의 5개월을 한 달에 내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허태정 시장의 5개월에 허태정 시장 표시가 나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 보인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오히려 공무원들 장악을 확실히 못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거의 논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자들 반응 어떻대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거의 긍정적인 평가가 뒤로 내려갔는데 네, 충청권 시도지사 중에 꼴찌했는데 그것도 41% 부정이 긍정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 경기도고 그렇게 시끄러운 건 누구야? 이재명이 학할이더라고. 야, 그 그냥 기본으로 따라 옮겨야 되는데. 지금 긍정 평가가 서시장 득표율보다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많이 예.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예, 대전 시장 예전에 하셨던 분들 다 이제 정리가 예. 되고 세대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대전시의 새로운 발전을 좀 해보자고 허태정 후보를 찍어준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허태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나 시장이 돼서 그 추진하는 것 행정을 보면은 너무 개발 위주에서 막가 그 야구장이라든지 공원 뭐 연결하는 사람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네,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있죠. 있는데 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져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시민들이 호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해야 됩니까? 젊은 민주당 후보다운 시장다운 네. 그 참신함을 기대했는데 네. 정작 그 허 시장이 펴가고 있는 시정은 진부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네. 이 허 시장이 보면은 이 성품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부터 보면은 결정을 조금 늦추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이분이 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결정장애다. 결정장애 있다고. 결정장애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또. 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예, 있어요. 네, 결정을 상당히 늦춰서 스스로 이게 잘 작용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고 내가 보기에는 해왔는데 이것이 구청장 시절에는 이게 거의 괜찮답니다. 왜냐하면은 표시가 안 나도 되고. 구청장 부 업무라는 거는 시에서 업무가 결정되면은 결정된 것 같다가 집행을 하기도 하고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 행정은 이거 내가 다 예산도 돈도 따와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전체를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구 행정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니까는 안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보면 허시장하고 네. 또 달리 어쨌든 젊은 시장 기대했던 과감함 이런 건 좀 부족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월평공원 민간특례 가서 민간특례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붙인 걸 볼 때 어떤 시장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시장이 월평공원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공론화를 붙이니까 말이 안 되죠.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2년 뒤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네, 결정됐는데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듣는 거는 또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잖아요. 이럴 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장이 좀 빨리 결정을 해서 물론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또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태정 시장의 그 주변에 보면은 이 뭔가 정책적 아이디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고 누구 말로는 자리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 서갖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센트럴 파크인가 이거 저 둔산동 이것도 뭔가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금 빨리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용역을 주긴 줬는데 그냥 주는 거야 쉽게 하면은. 근데 행정적인 데서 용역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렇게 용역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지 그냥 딱 백지 상태로 알아봐 그러면 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서 또 결정 못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에 정책적 의지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달라고 해줘야지 간단 말이야 사실은. 서태정 시장 주변에도 뭐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된 걸 보면 뭐 시민단체 출신도 있고 뭐 언론 출신도 있고 뭐 기업에 계셨던 분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많이 있어요. 지금 별로 없는 줄 알고. 아니 자원은 충분했죠. 그리고 뭐라고 하태정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진 대표가 자문위원회로 가셔야 되는데 혹시 못 가셔서.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평가하기는 빠른 게 예. 금년에 이제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거고 12월 인사가 중요해서 네. 그 인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 공무원들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게 조직 개편은 좀 합리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내가 갈 수 있는데 못 가는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12월 달에 이제 인사가 끝나서 또 내년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1년 정도는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저희가 서두에 미리 전제를 했듯이 예. 예. 한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예, 맞아요. 이번 12월 인사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재선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시정이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원래 허태정 시장님 성품이 너무 결정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알아서 니네 열심히 하길 기다리는데 여기는 그렇지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휘어잡고 좀 달달 볶아야 돼요. 그래서 허태정 시장이 좀 여유 성격이 좀 여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걸 좀 합리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일정 좀 줄이시라 시장이면 책도 읽고 외연도 다니고 국회 가가지고 의원들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서 예산 따오고 새로운 정책 구상 같은 것도 해야지 왜 맨날 구청장도 안 다니는 그런 행사를 많이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시는 게 금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어떤 행정을 펼칠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는데 그 시민들은 그 허태정 시장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그 발가락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될까? 그 발가락 사건 가지고 최근에 그 허태정 시장 변호인 측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그 금강일보 최 기장? 예, 최일부장 예. 고소했던 거를 취하를 했습니다. 아 취하를 했는데 예. 저도 그 기사로도 뭐 이거 선거 끝났는데 기자가 기사 쓴 거 가지고 너무 과하다고 뭐 기사도 쓴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 취하를 해가지고 재판까지 안 가게 돼서 오히려 내용은 더 묻힐 수밖에 없는 게 재판이 벌어졌으면은 난 이렇게 썼다. 예. 조용히 그냥 넘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때 소송 걸었던 건 다 끝났어 이제?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한국당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 밴드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예. 검찰에서 뭐 자기들 의견 표현한 거로 보고 불기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한 명 있었던 게 그 최부장이었는데 그거는 그 허태정 시장 변호인 측에서 취재해가지고. 끝났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뭐 법적에서 다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허태정 시장이 사고로 발가락을 잘렸냐 아니면 자해를 했냐 그거는 뭐 논란이 됐는데 예.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허태정 후보 측에서 이제 열이 받았던 게 그렇지. 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예.
그 잘렸는데 왜 근거도 없이 내가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고 하냐. 그러면은 근거를 제시해야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쪽, 네. 이쪽이. 뭐 언론이 됐던, 네. 야당이 됐던. 네. 네. 이런 근데, 증거가 있더라. 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더라라든지. 네. 하더라만 있었지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발가락 하나 잘린 거 가지고는 장애 등록이 안 되는데. 아,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장애인 네. 등록. 그게 그 장애인 등록을 해준 그 당시 정형외과 원장이 허태정 시장이랑 충남대학교 동문이었어요. 1년 선후배인가?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건 좀 의혹이 있죠. 왜? 안 되는 걸 등록을 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인정한 게 뭐냐면은 허태정 후보가 당선이 되고 되고 나서 네, 당선인 시절인 장애인 그 증을 취소를 한 예, 6월 28일인가 직접 아,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예.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그때 등반물에서 썼던 게 그 허태정 시장이 유성구청장 시절에 직근이 뭐 뇌물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아, 그때 그 얘기 좀 나왔었죠.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짓는 예. 과정에서. 근데 그 얘기도 뭐 금강일보에서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 당시 민주당 관계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최근에도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제보한 사람이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 민주당 관계자가 제보한 녹음 파일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정모 전 의원님께서. 그걸 뭐 그때 까니 많이 했는데 안 깠었어, 그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 그래서 세 가지 문제 다 아주 근거 없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 중에 좀 고발한 거는 너무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정으로 가면 오히려 얘도 혼내킬 수 있지만 예. 오히려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판단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허태정 시장 변호인이 그러니까 시장의 의정을 반영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지시를 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없을 거예요. 아, 지난번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조용히 덮어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녹취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당시 병원장이었던 충남대 동문 의사도 아 여기 녹취는 누구 녹취? 이 녹취 이거는 유성 유청 유성구 매관 매직 뭐 그때 그 얘기 네, 나왔던 네, 거죠. 그걸 누구 녹취고 네. 저기 그 뭐지 그 발가락 부분은 그 선후배 사이라는 거. 예, 네. 네, 그거는 뭐 사람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어쨌든 잘못된 걸 인정했으니까 본인이 그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네. 시정을 본인이 했으니까는 네. 그렇고. 네. 야, 그렇게 뜨거웠던 게 그냥 한순간에 찬물 붓듯이 쫙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네. 우리 지역 언론들이 보면 단체장들하고 잘 지내요, 뭐. 아, 잘 지내요.